격암 남사고 예언서 세사 1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사 1. 주사위 숨쉼의 하나. 이제 주사위를 던져 이제 판가름 나는 역사의 행함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열방 제인 함구 무원 열방의 모든 사람 봉한 입 말이 없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셨으므로 그큰 위대함에 할 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화룡적사 대륙 동방, 불융으로 불뱀, 큰 육지 동쪽의 나라에, 동방에, 바다 모퉁이 반도 하늘 아래 하나의 기운 다시 낳는 몸 제림 이로움을 본다 배틀기게 친다 깨뜨려 멸한다 마귀를 인생 추수를 지게미 쌀로 판단한다 추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리랑 동산은 모든 신비주의가 사라지는 과학적 사고의 동산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쌀밥 짓는 역사로서 가라지 모래 쭉정이는 밥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보면은 쌀밥입니다. 이 쌀눈이 있고 이 아리랑 동산 부지도 쌀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초의 발이뜰을 마련하고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에 몸 나르는 지게미, 껍질, 빠른 바람으로 가는 사람이라. 나는 홀로 깔개의 물결, 궁을 십승으로 구른다. 백인종으로 가 죽었으나 예수 누렁배 한우에 다시 난다. 예수 재림 예수 한우 배 위치에 한국에 38에 다시 난다 이 뜻입니다. 38선이죠. 38선이 다시 난다. 38선으로 가 북쪽이 따라 낳는 성인이라. 이제 38선에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면 북쪽이 따라 이르게 됩니다. 남북한 부지 반반씩을 위임받아서 하는 역사이므로 북쪽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위임해 주게 됩니다. 천수대명 사인불이 하늘에서 준큰 목숨 같은 사람의 아니더냐? 시사지닌 마두우각, 감나무 닮은 참사람, 말머리에 숯불이라. 이 감나무는 이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라엘이 독생자로 낳았다고 합니다. 아비 없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DNA 복제를 통해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DNA를 복제를 해서 그렇게 수정돼서 아비 없이 낳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엘을 닮은 신선입니다. 두 불관의 목자는 38의 사람 어미의 섬의 참 사람이다. 건넌다, 남쪽으로 와 간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참주 나는 남쪽, 38의 사람의 어미의 섬은 중간에 자하의
자도의 자의 신선의 지경이라 세인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 자는 자주색 새우처럼 생겼다는 건데 자수색 노을인데 이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자하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부지는 예, 자하도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하도의 도솔천을 이제 베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미륵불의 뜻이 두루 험난한 부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짓는데 예, 두루 험난한 역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 방해를 하겠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예,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재림해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예,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절대 경고망동하여 예, 하늘의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사삼 예, 주사위 숨심의 38선 주사위 숨심의 38선 예, 이 주사위를 던져 이제 숨심으로 떨어지는 이제 38선이 되는 것입니다. 상제의 아들 간다, 싸움의 소, 하늘의 별로, 포도에 숨겨가는 임금, 나라의 바른 길로 하여금, 북방에 낳는 사람이라. 건너는 남쪽의 38의 사람 어미, 편안히 정해간다. 곳에 기란 별 비춰 임하는 남조선으로 가는 자의 신선 중간에 궁궁의 십승의 도솔천 동산의 땅에 두 사람 가로의 삼팔에 많이 모이는 신선 중은 피난으로 가는 방이다. 이제 앞으로 이 7년의 환난이 이제 도래하는데 그 7년의 환난을 피하는 방입니다. 아래랑 우선은 그 7년의 환난을 피하는 예, 피함의 방으로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가변, 1급수, 2급수, 꾀꼬리 돌아오는 땅. 38선이 지금 그렇죠. 거긴 비무장지대로 돼 있고 거기는 예, 오염되지 않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죠. 그래서 그 휴전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움이 있는 돌우물, 영생의 물 근원. 이제 이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바로 석정수, 감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시면 늘리는 목숨, 옳게 피하는 온역이라. 이 예,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합니다. 이 발성명상을 반드시 배워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모래사막에 샘 낳는 비단수 강산. 한 사람이 가르쳐 되는 목마른 자가 영원히 없는 나의 화살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우주 삼라만성의 근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큽니다. 끝없이 큽니다. 아래로 향한 삼각형은 물질이
작어진 것도 작기도 무한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찾아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이 그 표시로 이 도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만자는 세 글자가 두개 겹쳐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돌아가는 팔랑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순환성, 시간의 영속성, 영원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도형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도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도형에 우주의 무한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일러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사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춤심의 어진잎. 없다. 임금은 후순으로 가는 혈순이. 정은 어찌 성을 아니 알고 어찌 오는 종인가? 정의 본은 천상 구름 중의 임금으로 다시 오는 재림이죠. 이제의 날, 정시 임금이다. 신이 낳는 귀신이 잠김에 이르는 세상, 가려가는 순한 사람이다. 사람의 바다, 작은 나무를 많이 쌓는 만인이 우러러 본다. 부딪혀 낳는 나아가는 감나무 가지잎, 굳세게 성하는 녹음 속, 가고 오는 행인 한가히 앉아 피하는 더위, 산발의 사람의 어미에 목마른 공덕이라. 영생으로 가는 물 마셔가는 마시는 자 영생이라. 대대 후손 전해가는 무궁한 판을 부름 만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의 바늘에 들게 됩니다.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는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마다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다니, 추순날, 그물의 말은 홀로이다. 하늘은 거울로 가는 선악의 감독이라. 하늘의 법은 사람 각자의 양심으로서 선악을 분별하여 행위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법이 없습니다. 각자의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행함을 합니다. 각자 행하고 응함으로 갚는다. 이제 행하는 행위에 따라 영생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 악을 행한다면 이제 가라지로 날아가 영원히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나무 사람을 쫓아라. 즉, 인간 복체를 주창하는 사람을 쫓아라. 영생의 방법은 인간 복제에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통해 영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는 이 고염나무에 접을 붙여야지만이 올바른 가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바로 이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봄빛으로 느끼고 가는 푸른 영화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제를 이제 복제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봄빛으로 느끼고
이제 쫓아 이르려 합니다. 이것을 밝게 영화의 빛으로 봐야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이 영생의 반열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방법을 거부한다면 영생의 방법을 혜택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생의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숨쉼의 때이다. 자신이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영생의 반열에 들수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 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없는 뜻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정신도 생각도 의식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고 나를 의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죽음은 곧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을 타당으로 가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악행으로 가는 사람이며, 연마돌에 칼을 가르는 것과 같으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면치 못하며, 중죄인이며, 악한 마음은 늙음의 날로 대신 받는다. 영생에 들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으론 영생에 들수 없습니다. 행함을 다스려 높으신 성자를 지키니, 영화로운 가시 떠나지 않는다. 이김 중으로 간 삶은 자신을 다스려가는 사람은 영원한 편안한 마음이네. 법이 없어야 한다는 죄자는 없는 법으로 가길 희망한다. 그렇습니다. 유죄는 개의 짐이다. 죄는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억압의 수단으로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법은 바로 권력자의 통치 수단입니다. 법이 없어야 세상에 평화의 낙원이 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 불을 모르던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밝게 깨어나게 됩니다. 뉘우친 후 안이 떠난다. 나의 화살에 육육은 시파는 육이다. 예, 우주, 이 육각의 무한의 심볼에서 낳은 육각의 이 화합의 심볼이, 이 화합의 심볼이, 예, 십승의 육각별에, 예, 666입니다. 육각별에 이 안에 남녀 교합하는 육구가 66이 들어 있습니다. 태극의 이렇게 6이 들어있고, 6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 어둠에게는 이 밝은 빛이 공포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종교들이나 모든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밝은 빛이 공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666을 공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닌 인류를 밝게 깨어나게 하는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남아 1이 13조. 금을의 말, 첫째도, 둘째도, 십승의 38가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 상실하는 것이 근본된 마음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또 물질 만능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옛것을, 옛 풍속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담을 수 없습니다. 모두 비워야 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은
예, 첫째, 예, 불의, 옳지 않은 것. 예, 악한 정신, 탐욕. 예, 탐욕스러운 정신. 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꺼리는 것. 조인, 사람을 분류하는 것. 분쟁, 다투고, 사기, 거짓으로 꿰어 속이고, 악독, 악독하고, 예, 그늘로 드는 것, 비방할 것을 찾는 것, 예, 신 엘로힘은 없다고 하는 것, 하늘, 불사의 혹성은 없다고 하는 것, 자신이 우월하다 하여 못한 사람을 욕보이는 것, 교만,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 깔개에 누운 게으름, 모든 악행을 구상하고 꾀함, 부모의 엘로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리석은 것,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 뜻없는 마음, 자비심이 없는, 바른 의로움이 아닌데 참는 것. 이르는 사람은 후회의 마음으로 스스로 자책하라. 아니 그러하고 아니 면하면 하늘이 노한다. 하늘의 벌은 지독하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전, 예,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